23년간 태극기를 멀리했던 문재인이 이번에 G7 가면서 부부간의 태극기를 달고 갔습니다. 이런 꼬라지 보려고 문재인 정권을 지금 4년간 내비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권 더 이상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국민혁명당의 이름으로 끄집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우리 이제 정학 목사님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공권 얘기, 그리고 저 서울시 박원순과 성북구청장, 아, 요놈 또 이름 부르면 또 고소하겠죠. 하여튼 뭐 성북구청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자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교회에 가만히 간사이 계시는데 어디로 도망갔다고 이상한 문자를 두 개 올려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어제 그 구청장의 월급 1억을 압류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정한 목사님 뒤에 보도를 했던 우리 이은재 목사님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은 살아납니다. 이것들이 모조리 지금 정강훈 목사와 우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온갖 칼을 휘둘렀지만 대한민국의 진실은 무죄와 아 자꾸 성북구청장 이름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게요. 요거는 이름은 우리 저 정강훈 목사님이 직접 올라와서 요놈의 이름을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자,